벌써 7월 가족 뽑혔네요.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고추도 안 재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하나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 할이 뭔지 아시죠? 할. 할 몰라요? 알죠? 자, 어깨를 쫙 펴고 내가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법 하겠다고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전혀 그것에 맞지 않아. 그럴 때 어! 이러는 거예요. 놀래네. 아시겠지? 자, 여러분, 내가 한번 하를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세요. 헉!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그런 상대방이 더 망상을 더 피워버려, 그렇게 하면. 다시. 헉! 됐어요? 자, 내가 이제 목주 스님이 중국에 목주 스님이 어떤 제자가 와서 어떤 스님이 와서 목주 스님을 만났을 때 할 하는 얘기를 내가 할 테니까 거기에 내가 할을 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세요. 대충 스토리는 이래요. 목주 스님이 계셨어요. 목주 스님이. 목주 스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재 스님은 아시죠? 임재 스님 얘기 많이 들으셨지? 임재 스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황벽 스님은 거기에 방장이고 황벽 스님 바로 밑에서 수좌 소임을 보고 있었던 스님이 목주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황벽 스님이 계신 황벽사라는 절에서 황벽 스님이 방장이고 그 밑에 목주 스님이 수좌 스님이고 임재 스님은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수행승이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살았을 때 등장하는 분인데 목주 스님이 나중에 이제 황벽 스님을 떠나서 목주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본래는 이제 도명 스님이신데 목주라는 곳에 살았다 해서 목주 도명 이렇게 호가 목주 스님이에요. 아마 나는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혹시 모르지 상견 스님이 내 호를 완주라고 지어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완주법진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식이라 목주가 목주 스님이 이제 계시는데 한 스님이 왔어요. 그럼 뭐 통상적으로 묻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래 수자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 수자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수자가 아, 예, 저는 뭐 다남사에서 왔습니다 이러든가, 아, 예, 저는 어디 뭐 해인사에서 왔습니다 이러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스님이 대뜸 헉 이러는 거요. 네? 하를 하는 거요. 자, 내가 이제 지금 나 목주 스님이요. 여러분이 이제 수행승이에요. 이제 내가 묻는 거요. 그러면 하를 하셔야 돼. 아주 그냥 병락같이 하를 해야 돼요. 그냥 에이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 수자는 어디서 왔는가? 왜 이쪽에 안 해? 여기 회장님 아들들은 안 하네. 내가 보고 있었는데 왜 안 해? 자, 둘이서 해봐. 그래 수자는 어디서 왔는가?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왜 저렇게 맥이 빠졌어? 아이 다짜고짜로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그 수자한테 야 내가 말이야
자네한테서 이게 하를 한방 먹었네. 이러니까는 그 수자가 또, 또 하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하리 두번 나왔죠. 내가 거기까지 할 테니까 또 하를 하세요. 아주 속이 시원하게 하를 해야 돼. 그래, 수자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지. 아, 이게 됐네. 회장님이 아주 목소리가 아주 뭐 그냥 순창까지 들리겠어. 아, 그래. 내가 자네한테 하를 한방 먹었네. 에헤이, 왜안 해는 거야? 이 병낙같이 해야 되는 거야, 병낙같이. 예. 다시. 그래, 수자는 어디서 왔는가? 아, 내가 자네한테 하를 한방 먹었구만. 그렇지. 그거 됐지요? 그래, 된 거야.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그 수자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하를 한번 하고, 하를 두번 하고, 또 하를 세번할 건데, 그러고 나서는 어찌 할 건가? 그렇지. 또 하를 해야지. 다시. 아니, 그래. 하를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이제 세번할 건데, 그거 하고 나서는 뭐할 건가? 그렇지. 세 번은 거요. 그러니까 노승이 아무 말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목주 스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 스님도 아무 말 없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옆에 있던 주장자를 병낙같이 들고서는 그냥 후려패는 거예요. 이 사기꾼 같은 놈, 이러면서. 병낙같이 후려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자, 하를 한 얘기. 하리 뭘까? 하리 뭘까? 하를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는 하리 시작됐겠죠. 여러분들도 할 많이 했지,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집에서, 부인한테 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애들한테 하거나 뭐 할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할이라고 알지 못하고 할을 한 거겠지. 무슨 얘기 대화 끝에 에이 사람아 뭐 이렇게 한적 있잖아요. 엉뚱한 얘기입니다 싶으면 에이 사람아 뭐 그런 게다 할인 거예요. 그게 다 할. 잔소리 하고 있는데 그만해 뭐 이럴 때 헤이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할인 거예요. 할. 선사들이 이렇게 이제 하를 뭐 하는 경우가 중국 선종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신도들이 우리 불교도들이 또 불교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선에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은 하를 했다고 하니까 하리 그게 무슨 도구나 되는 것 같이 하리에 그것에 무슨 뭐 묘한 방편수가 있는 것 같이, 기적의 뭐 묘수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하를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에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와 똑같은 맥락을 갖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응? 자, 오늘 이번에 이제서 온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하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 조금 그래야 뭐이 심장이 좀 박력 있게 뛰면서 혈액순환도 잘될거 아니요? 자, 이제 할 연습이요. 연습이 아니라 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재밌어요? 내가 자네한테 하를 한방 먹었네. 아, 그렇게 하를 한번 하고 두번 하고 또세번할 건데 그거 하고 나서는 어찌 할 건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 저 뒤에 지금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시죠?
불교에서 선종에서 이렇게 할이 나오는 것은 할이 나오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작위하지 마라. 작위하지 마라. 작위하지 마라. 작위한다는 말은 꾸민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본래 그대로,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여실.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 않고, 꾸며서 얘기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묘하게 꾸며대는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는 것, 그런 걸 갖다가 작위한다고 그래요, 작위. 그런데 작위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악!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목주 스님이 그 스님한테 물었어. 그래,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할을 해야지. 왜 안 내는 거요? 그래,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심중에 내가 자귀하고 있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래, 자네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이제 내가 물었는데 그것이 내가 자귀한다, 내가 꾸며야 된다. 본래 내가 여실하게 있는 상황을 그대로 내가 단만에는 대화를 하지 않고 내가 뭔가 꾸며서 교묘하게 교란시키는 말로 내가 그래 하고 있다. 그럴 때 이제 할을 하는 건데 이 수자가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악!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이 묘하잖아요. 상황이 묘한 거야. 그럼 목주 스님이 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자네한테 할을 한 방 먹었네. 그러니까 또 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또 누가 금방 할했어요? 한번 대표로 한번 해보세요. 할 금방 하신 분 이쪽에서 누가 했는데 또 허락도 못하네. 예, 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할을 한다는 것은 자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하지 말라, 자기하지 말라. 또 하루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목주 스님이 나는 뭘 꾸며대거나 뭐 자귀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는데 하루를 하니까 이게 상황에 안 맞는 걸로 계속 헛바꾸 도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주 스님이 마지막에는 옆에 있는 주장자를 꺼내서 들고는 냅다 후려, 그냥 후려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좀 이렇게 하면서 고향을 생각했어요. 고향. 여러분들도 다 고향이 있죠. 고향이 있잖아요. 나도 이제 고향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생각하면 뭔 생각이 일어납니까? 나는 고향을 생각하니까 우리 집, 그 집 앞에 그 울타리 밑에 꽃밭에 그 봉숭아꽃 이런 것이 생각나대. 지금쯤 봉숭아꽃이 피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또 그 고향 마을에 그 샘이, 윗샘이 있고 아랫샘이 있는데 윗샘은 좀 산으로 좀 올라가야 있는 샘이고 아랫샘은 동네 마을에 있는 샘인데 그 샘터가 생각이 나. 샘터가. 여러분은 고향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겠지. 할머니 같은 것이 또 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래요. 네. 고향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그 아침에 해야 되는 뭐
법당에 가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시간을 놓쳐버렸어.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아침을 먹으러 나왔어. 그러면서 내가 아 오늘 이료법회인데 이료법회 가서 내가 이런 망상 피우는 거 하지 말아라. 그 법문을 해야 되겠다. 고향 마을을 생각하다가 에? 울타리 밑에 있는 봉숭아 이런 꽃을 생각하다가 샘터를 생각하다가 그런 걸 하다가 오늘 내가 이료법회에 가서는 이런 망상 피우는 거 하지 말아라는 법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목주스님 예를 목주스님을 또 찾아낸 거야. 응? 목주스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이 사슬이 연결되어 있듯이 체인이 연결되어 있듯이 뭔가가 사소한 것에서 뭔가가 생각이 다른 것으로 또 바뀌어가고 또 변해가고 그것에서 또 다른 것으로 또 옮겨가고 옮겨가서 또 뭔가가 또 찾아지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 아, 이제 그게 이제 뭐 불교인 거죠. 그게 불교. 존재라는 것은 전부 다 작용하는 것이 존재인데 작용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다, 뭐 존재라, 뭐 존재한다 그러듯이 불교의 첫 출발도 이제 거기에서 생각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이니까 작용하고 작용하는 것의 바탕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억을 말하는 거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을 말하는 거고 그 연결선상에서 그런 것들이 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깜냥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런 것이 바탕을 또 이렇게 형성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뭐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 그게 불교잖아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지고 그것이 상속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죠. 상속한다는 말은 계속 이어지고 물 흘러가듯이 계속 유전하고 흐를 유제 구를 전자 계속 물 흘러가듯이 가고 바퀴가 계속 구르듯이 계속 굴러가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유전하고 상속하는 거 계속 유전하고 상속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 그것이 윤회가 아니고 윤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침에 내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봉숭아꽃을 생각하고 채송화꽃을 생각하고 윗센터 아랫센터 센터를 생각하고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예불을 하는 걸 또 놓쳐버리고 아침 먹으러 와가지고 아 내가 그러면 오늘 법문을 하는 것으로 내가 오늘 법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또 정리하고 그래 가서 또 목주스님 또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리고 또 여기 오고 아 이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굴러가고 전해가고 옮겨가고 그래서 뭔가가 실행되고 이런 것이 윤회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윤회. 구를 윤자, 바퀴 윤자, 그 다음에 회, 돌 회자, 돌고 돌고 계속해서 도는 거. 내가 이 생에 살다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이것만이 윤회가 아니고 그거는 윤회의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 윤회 가운데서 굉장히 한 단면만을 얘기하는 윤회의 의미이고 본래의 윤회는 내 생각이 계속 상속하고 유전하는 것 그걸 윤회라고 한다. 불교가 가르치는 지점이 바로 거기다. 목주스님이 임제스님을 가르쳤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임제 스님을 가르쳤던 그 맥락도 내가 잠깐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임제 스님은 하북 사람이에요. 하북 사람. 지금 북경에서 한 뭐 5시 방향 쪽으로 한 고속열차를 타면은 뭐 한 1시간 반, 2시간 가면 가는 석가장이라는 도시에 그쪽 하북성 사람인데 황하북쪽이라 해서 하북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호남성, 동정호 남쪽에 있는 섬이라고 해서 그런 호남성이라고 모택동 이런 분들의 고향이죠. 거기가 거기에 가서 황벽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셨어요. 황벽산에 살면서 황벽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임제 스님은 아주 부지런해. 새님이에요. 새님. 범생이. 범생이고요.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늦게 자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늘 도량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풀도 잘 메고 우리 송광사도 풀을 아주 우리 총무스님이 날마다 풀을 메고 그래가지고 도량이 이렇게 깨끗해. 임제스님이라고 불러줘야 되겠네. 총무스님. 그런데 임제스님이 그렇게 애써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황벽스님 문화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목주스님이 거기에 수자스님이었어요. 목주스님이 보니까 임제스님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야.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 그런데 도대체 이게 공부만 하고 있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보따리를 털어놓지를 않아.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생각이 어떤지 생각을 털어놔야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옳게 가고 있는지 공부가 옳게 진전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털어놓지를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하루는 목주 스님이 임제 스님을 불러서 그러네요. 자네 말이야 내가 보니까 참 모범적이고 애써서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방장 스님한테 가서 자네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한번 털어놔보소. 그럼 방장 스님이 자네한테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뭐 옳게 되고 있으면 더 그렇게 하라는 둥 안 되고 있으면 그거 잘 못됐다는 둥 얘기를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서 임제 스님이 수자 스님의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방장 스님한테 갔어요. 황벽 스님한테 갔어. 황벽 스님 문화의 방장실에 들어가서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때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달마 스님이라는 거예요. 달마 스님을 조사라고 그래요. 중국 선종에서는. 달마 스님은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이 아니죠. 저쪽 서쪽 사람이에요. 서역 사람. 중국 사람들은 인도가 중국의 서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신강성 있는 그쪽을 서역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불교를 전해왔기 때문에 인도가 그쪽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은 서역, 서역 그랬어요. 인도를. 그래 달마 스님도 중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중국에 오니까 중국 사람들도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온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달마가 중국에 온 것을 달마가 왜 서쪽에서 중국에 왔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서쪽에서 왔다는 말은 달마가 중국에 와서 뭘 가르치려고 중국에 왔습니까? 뭐 이런 의미도 되지만 달마가 중국에 와서 가르친 게 뭡니까?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요. 어쨌든 왔으니까 이제 달마가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뭘 가르쳤지?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는가 이제 뭐 이런 질문이죠. 임제 스님이 물었어요. 황벽 스님한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냅다 황벽 스님이 답은 안 하고 옆에 있는 주장자로 그냥 한 30방을 후려치는 거예요. 실컷 얻어맞았어요. 실컷.
얼른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도망도 안 나고 끝까지 마음맞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알아도 30방 몰라도 30방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시큰 얻어맞았다 해서 30방이에요 그게. 30방을 얻어맞았어요. 시큰 얻어맞고 나와서 목주 스님이 임재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방장 스님한테 갔다 왔는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갔더니 무슨 가르침을 주던가. 가르침은 말고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래. 또 며칠이 지났어요. 어그정 어그정 걷고 있는 임재를 다시 목주 스님이 불렀어. 그래도 방장 스님한테 가서 법을 물어야지. 수자가 방장 스님에게 법을 묻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법인데 그래도 가서 법을 물어야지. 다시 가서 묻소. 임재 스님이 또 가서 물어야 되는 줄 알고 황백 스님 방해를 갔어요. 방장 스님 방해를 갔어.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묻는 거예요. 방장 스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물었어요. 황백 스님이 또 냅다 또 30방을 때리는 거예요. 또 시커너도 맞았어. 나와서 임재 스님이 생각한 거예요. 왜 조사가 어디서 중국에 오신 뜻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왜 이렇게 30방을 때리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방장 스님은 내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몽둥이로 때렸을까?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잠을 자다가도 왜 때렸을까? 밥을 먹으면서도 왜 때렸을까? 걸으면서도 왜 때렸을까?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야, 그 생각이. 그러다가 하루는 수자 스님, 목주 스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인연이 없다. 없는 것 같습니다. 황백 스님 문화에서 공부할 인연이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호남성에서 그러면 어디로 가려는가? 어디로 가려는가? 발길 닿는 대로 가겠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그래서 발길 닿는 대로 길을 떠난다고 해서 길을 떠났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백 스님이 그러는 거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저쪽에 하남에 가면 황하 남쪽 자네 고향 마을 그쪽으로 가다 보면 황하 남쪽 하남에 가면 대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대우 스님한테로 가서 대우 스님 정도 되면 아주 친절하고 하니까 자네를 잘 가르쳐 줄 거네. 임재 스님이 호남성 황백스님 문화에서 행랑을 짊어지고 길을 나서서 하남의 대우스님한테로 갔어요. 대우스님한테 가니 대우스님 물어 어디서 왔는가? 황백스님한테서 왔어요. 황백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다 왔습니까? 황백스님 문화에서 뭘 배웠는가? 방장스님을 찾아뵀는가? 방장 스님은 자네에게 뭘 가르치시던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대우 스님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왜 황백 스님은 나를 이렇게 몽둥이를 이렇게 때렸던고? 그 생각이 떠나질 않고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데 또 그것을 더 곱씹어 생각하게 대우 스님이 하는 거예요. 좀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장한테 가면은 노장이 뭐 친절하고 그래서 자상하게 잘 가르쳐 줄 거라더니 이 노장한테 오니까 또 과거의 아픔이 더 생각나게 과거의 아픔을 더 생각나게 하는구만. 그리고 대우 스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 이 노장 아무것도 아닌 노장이 말이야.
대호 스님 옆구리 갈비뼈를 주먹으로 냅다 내질렀어요. 임재수. 대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옆구리를 어디 맞으면서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대호 스님이 껄껄껄껄 웃는 그 소리에 임재 스님이 딱 생각이 정리됐어요. 아, 내가 황벽 스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망둥이로 때렸는지를 그 순간에 확실하게 알아차렸어요. 대호 스님이 껄껄껄껄 웃고 있어요. 웃는 찰나에 깨달았어요.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임재 스님이 대호 스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황벽의 법이 별거 아니구만. 딱 한마디 한 거. 그래, 대호 스님이. 그래, 자네는 나한테서 깨친 게 아니고, 황벽 스님한테서 깨친 거니까, 황벽 스님에게로 가라. 자네는 황벽의 법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황벽 스님한테로 가라. 다시 황벽 스님한테로 임재 스님이 왔어요. 황벽 스님 방장실에 들어갔어.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아이, 자네는 말이야. 뭐,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공부는 언제 하는가? 황벽 스님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이게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는 시늉을 내면서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는 시늉을 내면서 대우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배운 이야기들을 쭉 해줬어요. 대호 스님한테 가서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대호 스님, 이 사람 말이죠. 언제 한번 만나면 내가 어린 사자 목을 비틀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는 임재 스님이 뭘 기다리십니까? 그러면서 목을 갖다가 황벽 스님 턱 밑에다가 수염 밑에다가 임재 스님이 자기 목을 갖다 떡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내 목을 비틀으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제날호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날호수. 황벽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 아까는 지 수염을 쓰다듬더니 이제는 호랑이 수염을 뽑으려고 드네. 그게 제날 호수라는 말이야. 호수, 호랑이 호자에다가 수염 숫자 쓰는 거야. 제날, 잡고서 뜯어낸다 이 말이야. 제날, 호수, 호랑이 수염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제날 호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맥락인데,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을 그렇게 임재 스님 문화에 들어갔을 때, 문화에 가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몽둥이질을 한그 의미가 뭔가? 그게 몽둥이를 때려서 놈의 새끼 자귀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망상 피우고 있어 그 말이요. 애써서 뭐 이러쿵저러쿵 궁리하고 이러쿵저러쿵 꿈에 대고 이러쿵저러쿵 뭐 머릿속에 막 이래저래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는 막 몽둥이로 시큰 때렸다 이 말이야. 몽둥이로. 그런데 그것을 목주 스님은 그 나중에 그 제자를 만났을 때 수자를 만났을 때 할로서 황벽 스님은 몽둥이로 했지만 이 목주 스님은 할로서 그 수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할을 전부 그것은 자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귀하지 말라. 뭐 조계종이 선종이니까 선에 관한 이야기를 안할 수도 없죠.
또 선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게 조계종이죠. 선을 해서 무엇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묘한 이치를, 묘한 이치를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 뭐 이렇게 해서 양파껍질 속에 있는 알맹이를 씨앗을 찾아내는 것 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잘하기만 하면은 양파껍질 속에서 씨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서 열심히 정진해서 뭐를 깨닫는 그런 게 선이 아니라,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양파껍질 속에 있는 씨앗을 찾아내는 그런 게 선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황벽 스님이 임배 스님을 때릴 때와 같이 자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고, 목주 스님이 그 수자 대화에 나왔던 그 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선종입니다. 자귀하지 말아라. 불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귀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사고해라. 여실하게 사고해라. 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지혜, 아까 뭐 반야신경도 읽었죠.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실지입니다. 여실지. 내가 자귀해서 아는 자귀지가 아니라 여실지예요. 있는 그대로 그대로 이해하고 알고 그런 안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 불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메시지죠. 그게 자귀하지 말아라. 여실하게 살아라. 여실하게 이해해라. 네 혼자 머릿속으로 궁리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꾸미지 말라. 그걸 가르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아, 무슨 공인데 뭐 그걸 뭐 그리 자꾸 해요. 그런 걸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죠. 불교. 불교가 뭐 일체계 공인데 뭐 공, 그건 공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이 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본래의 모습에는 어떤 전제도 없다. 어떤 선입견도 없다. 어떤 고정관념도 없다. 어떤 전제도 없다. 그런 의미로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존재 그 자체는 본래 텅 빈 것이다. 뭐가 텅 비었냐? 그 고정관념 같은 게, 기억 같은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실한 지혜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지금 그 내가 요즘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 한 다섯 가지가 중요하대. 요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기쁨. 그렇죠? 늘 머릿속에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자기가 또 소심하다고 느낀대요. 소심하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참 소심한 것 같아요. 소심해. 소심이라는 말은 간땡아리가 조그만하다는 말이잖아. 에? 소심해. 여러분들 소심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나는 소심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 다 소심하다고 느끼잖아요.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요,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숙고해 보면, 아, 내가 좀 소심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현대인들의 특징이랍니다.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 내가 좀 까칠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좀 매몰, 까칠하다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좀 냉정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예? 예, 냉정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예. 좀 그렇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고 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뭐 그런 건데, 버럭버럭 하는 거, 버럭버럭 하는 거. 그런 감정의 요소. 또 그러고 이제 제일, 예, 그 일반적으로 슬픈 상황을 싫어하는 거, 슬픈 상황을 싫어하는 거. 이런 거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 뭐 특징이래. 예, 요소라고 그래. 근데 뭐 기쁨이 됐든 소심하다고 느끼는 거든, 뭐, 아, 좀 내가 좀 인간적으로 좀 포근하지 않고 좀 까칠하다고 느끼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좀 너그러워야 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버럭 그냥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 남한테 버럭버럭 하는 거 그냥. 또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슬프다고 느끼고 외롭다고 느끼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는데 그게 요즘 현대인들의 심리적 특징이래요. 그거 어떻게 뭐 벗어날 수가 없지. 그게 공업이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느끼는 공통적인 뭐 카르마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 있어서 나는 사실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도 나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인지하지를 잘 못하겠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경험을 해봤어야지. 에? 나도 그런데 저 승준이나 이런 애들은 북한을 경험을 언제 해봤겠어요? 근데 진짜 뭐 북한에 대해서 뭐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저런 애들한테. 일제 36년도 겪지도 않았는데 일제 36년을 겪은 것 같은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계속 그러고 살고 있고, 이런 것이 다 지금 우리들이 공청으로 갖고 있는 공업 아니에요? 카르마. 근데 아까 말한 기쁜 것을 좋아하고 기쁜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소심한 것 뭐 이런 거, 슬픔, 버럭버럭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공동의 카르마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교적인 가르침으로, 선종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 그 내용에는 자기위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위하지 마라. 자기위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기위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아까 목주스님 얘기 한번 같이 한번 해요. 하를 크게 하세요. 네? 승준이 크게 해. 여기까지 들리게. 네. 자, 목주스님 방장실에 어떤 스님이 하나가 왔어요. 묻는 거야. 그래,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아니, 그렇게 갖고는 안 돼. 이쪽에서만 소리 나고 승준이는 소리가 안 나. 다시. 그래,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지. 아, 내가 자네한테 하를 한 방 먹어버렸네. 아니, 하를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 할 건데 그거 하고 나서는 뭐 할 건가? 그렇지. 하를 하는 기본에는 자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아, 뭐.